안녕하십니까. 남북개창 진행을 맡고 있는 김명주 기자입니다. 남북개설 시즌2를 시작을 하게 됐습니다. 시즌2에서는 우리가 잘 몰랐던 그 북한의 실상 이모저모를 알아보고 남과 북의 높은 벽을 조금씩 허물어보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탈북 청년이시죠. 김일국 씨가 함께 해주기로 하셨습니다. 일국 씨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노동당 39호실 출신이라고 저희가 들었는데 그 탈북을 하기로 결심을 하시게 된 계기가 있을까요? 순간에 일어난 결심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만큼 이렇게 순간에 그런 결심을 하게 됐다는 것은 그 전에 뭔가 이렇게 쭉 축적된 것이 있었기 때문이 아니겠습니까? 20대 초중반에 네. 북한의 이제 국가기관에서 일을 하면서 뭐 꿈도 컸었고 포부도 꽤 컸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런 것들이 이제 제도적인 안에서 제가 이룰 수 없다는 걸 하루하루 이렇게 깨닫게 됐고 네. 그러다가 이제 마지막에 장성택 사건이 터지면서 네. 그때 이제 피해 숙청이 진행이 됐습니다. 네. 그래서 이런 정치적 숙청 안에서 내 이제 청춘의 삶이 한순간에 꺼져버릴 수 있다는 그런 공포심에 남아서 살 것인가 아니면 목숨을 한번 던져서라도 이제 자유 세상을 도전을 해볼 것인가 네. 그 갈림길에서 저는 후자를 선택했던 것 같습니다. 네. 벌써부터 좀 저희가 흥미진진한 것 같은데요. 오늘 좀 첫 시간이신데 어떤 얘기를 좀 해볼까요? 제가 마지막으로 근무했던 39호실 산하 뭐 관련 기관들이라든가 39호실이 어떻게 일을 하는지 네. 북한 내에서 39호실이란 어떤 것들인지 뭐 이런 네. 얘기를 좀 나눠드리려고 네. 합니다. 39호실이라는 게 도대체 어떤 조직인지 좀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기본적으로 39호실은 북한의 대외무역을 거의 다 장악하고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먼저 수출이 있습니다. 네. 그리고 수입이 있습니다. 다음 임가공 무역이 있고요. 그 다음에 인력 파견. 네. 다음 해외 지점 사업이 있습니다. 인원도 꽤 많을 것 같거든요. 뭐 어떤 조직들이 있습니까? 그 내부에? 저도 잘 모릅니다. 왜냐하면 39호실 안에 대성천국, 운하천국, 네. 뭐 유경천국, 대흥천국, 대경천국 이런 식으로 해서 뭐 10개가 넘습니다. 그 외에 또 개별적인 특수회사들이 또 속해 있습니다. 회사들의 숫자는 북한에서 몇천 개에 이릅니다. 피복 임가공을 주요하는 천국이 운하천국입니다. 이 천국의 산하 공장이 전국에 200개가 넘습니다. 단순 계산으로만도 산하 회사가 2,000개가 넘는 겁니다. 근로자들 수로 따지면은 수십만 명 정도로 우리가 예. 대략 계산을 하고 있습니다. 예. 그 업체에 근무하는 근로자들이 임금 수준은 어때요? 사람들이 좀 부러워하는 그런 직장입니까? 북한 내에서는 그렇습니다. 그래요? 북한의 경제를 크게 보면은 내각 경제와 특수 경제로 나뉘어집니다. 내각 경제에 포함되어 있는 공장에 일하는 노동자들은 정말 배급도 잘 받지 못합니다. 근데 39호실 산하의 노동자들은 배급은 당연하고요. 그에 달린 가족들 배급까지 나옵니다. 그 외에 여러 가지 뭐 피복이라든가 네. 부산물이라든가 뭐 정말 가을철에는 김장 김치라든가 이런 식료품 공급도 굉장히 잘 됩니다. 그 주로 어떤 물품들을 교역을 합니까? 수출은 북한 내에서 생산한 농토산물들, 광물자원 이런 것들을 주변 나라들에 수출을 하는 행위고요. 수입은 대체로 북한에서 생산을 하지 못하는 명품들이라든가 네. 그다음에 자동차라든가 이런 것들이 많이 수입이 됩니다. 김정은 위원장의 그 선물 정치라고 봐야 됩니까? 물론 선물로 쓰이는 것들도 있습니다. 예, 간부들한테 주는 선물. 예, 네. 가끔은 어떤 것을 현지 지도하다가 뭐 LCD TV를 하나씩 다 선물로 줘라. 그런 경우는 이제 선물 정치에 쓰이는 걸 수입을 하는 거고요. 대부분은 평양과 대도시 상점들에서 판매하기 위한 네. 다 이런 상품들입니다. 전 세계적인 그 통용되는 기준으로 봤을 때는 밀수라고 혹시 얘기를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39호실은 북한 내에서 굉장히 정규적으로 일하는 곳입니다. 그러니까 통치 자금으로 쓰이는 거는 분명합니다만 네. 그 자금들이 만들어지는 과정은 북한 내에서 이렇게 은밀하고 네. 불법적으로 이루어지는 건 아닙니다. 수출 수입과 관련된 대외무역은 이미 국가계획위원회에서 다 계획이 떨어지고
그를 준해서 우리가 경제활동을 하는 거고요. 북한으로 출발하는 배에 선적하는 데까지는 여러 가지 그것들을 제재를 회피하기 위해서 하지만 네. 서류는 다 작성이 되는 거죠. 너무 합법적으로 보이는 거 아니냐라고 네. 하는데 30곳이라고 해서 그것을 다 무시하고 그냥 다 수입하고 수출하고 하는 부서는 아니다. 네. 한국 와서 참 놀랬던 것이 예, 30곳에서 일하다 왔습니다. 그랬더니 달러를 찍어내고 마약을 팔고 예. 무기를 팔고 이렇게 아시더라고요. 우리 부서에서 그런 일을 했나라는 생각을 예. 했는데 우리가 잘 알다시피 대북 제재를 지금 받고 있는 상황 아닙니까? 또 코로나19 때문에 이제 국경을 뭐 2년 넘게 지금 봉쇄를 하고 있는데 39호실 활동에도 굉장히 제약이 있을 것 같거든요. 북한은 지금 어떻게 돈을 지금 벌어들이고 있는 건가요? 보는 것이 한 군데가 있죠. 해킹을 통해서 요즘 또 전 세계가 뭐 비트코인 네. 예. 그리고 뭐 가상화폐 네. 이런 것이 이제 투기가 몰리고 있지 않습니까? 네. 그걸 이용해서 북한은 해외에 나가지 않고도 북한 내에서 해킹 세력을 동원해서 가로채고 있는 거죠. 그렇게 이제 들어오던 물건들이 지금 안 들어오니까 네. 북한에서 또 명품을 소비하던 그런 부유층 입장에서는 굉장히 힘들겠어요. 이제 평양 같은 경우는 네. 패션의 변화가 굉장히 빠릅니다. 단동이나 심양이나 북경에서 올해 이런 종류의 뭐 패딩이 유행이다라고 하면 그것이 이미 한 달이나 두 달 네. 지나면 평양 사람들이 입는 것이 나타납니다. 근데 제가 올해 올라오는 영상을 보니까 네. 2년 전, 3년 전 옷을 그대로 입고 있더라고요. 한마디로 신상이 지금 안 들어오는 아, 예, 겁니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신상을 못 입고 있더라고요. 북한 기관 명의의 그런 계좌들이 지금 다 동결 조치가 돼 있는 거 아니에요? 네, 대북 제재 상황에서. 네. 그럼 외국에서 벌어들이는 돈을 북한으로 가지고 들어오는 것도 네. 그것도 굉장히 어려운 일 같은데 그건 어떻게 지금 해결이 되고 있나요? 만약 유럽에서 진행하는 예. 경우 유럽에서는 제재가 걸려있다 하는 경우는 현지인을 포섭을 하는 거죠. 그럼 그 사람의 계좌로 중국으로 이제 송금을 합니다. 네. 그럼 거기에서 이제 인출을 해서 중국에 있는 내 계좌로 만약 넣게 된다면 거기서 북한으로 송금하는 것은 이제 아직은 감시망이 이것까지는 찾아내지 못하는 것으로 저도 알고 있습니다. 아, 그래요. 네. 그 작년 2월에 그 조선중앙TV에 전 노동당 39호 실장이라고 알고 있는 전일춘이 등장을 한 적이 있었어요. 네네. 사위와 딸이 한국으로 이제 그 망명을 한 사실 이제 알려진 상황이었는데 네네. 전일춘 실장은 어떤 인물입니까? 김정은 정권 초반에 네. 2010년 지나서 2013년인가 14년까지 근무했던 사람입니다. 네. 솔직히 뭐 39호실 실장이라고 해서 정말 그 북한 39호실 내에 네. 자금 흐름을 다 깨고 있고 그에 대한 실세는 아닙니다. 그들의 임무는 간부 사업입니다. 청국장, 청국에서 근무하는 당비서들, 네. 무역 지도원들 네. 이런 사람들에 대한 간부 임명권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지 외화 자금이 어디로 들어가고 그 돈이 다시 해외은행 어디로 송금이 되고 이런 실무를 아는 사람들은 아닙니다. 네. 김정은, 김정일의 금고직이다 이렇게 알고 있었는데 아닙니다. 금고 네. 근처에는 못 가는 겁니까? 그렇습니다. 네. 한때 이제 남북이 개성공단을 운영했던 적이 있었잖아요. 네. 그 개성공단에서 벌어들이는 수익금이 노동당 39호실로 들어간다. 이게 핵개발, 무기 개발에 사용이 되고 있다. 그런 논란이 한때 이 남쪽에서 있었는데 이게 사실입니까? 39호실이 관리하는 건 사실입니다. 하지만 미사일 개발에 정말 직접적으로 들어갔는가는 네. 설명하기가 좀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그럼 개성공단이 운영되지 않았더라면 네. 미사일 개발이 안 됐는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미사일 개발을 한단 말입니다. 그렇죠. 예. 근데 바람이 있다면 앞으로 남북경협에 있어서는 북한 일반 주민들이 좀 혜택을 볼 수 있는 경제 부분으로서 풀러나오게끔 하는 그런 구조들로서 서로가 합의를 한다면 논란의 여지가 없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됩니다. 일국씨, 북한이 뭐 연말에 일주일에 걸쳐서 노동당 전원회의를 열었지 않습니까? 거기에서 또 자력갱생을 굉장히 강조를 했고요. 노동당 39호실의 역할도 좀 이게 조정이 될 수밖에 없는 거 아닌가요? 그거는 정말 겉으로 보이는 겁니다. 정말로 일어나는 자력갱생은
39호실에서 일어나고 있거든요. 왜냐하면 39호실이 진행하는 대외무역은 국가가 지원해주는 게 하나도 없습니다. 그들은 그냥 수출 수입 권한만 줍니다. 자금이라든가 이런 건 자체로 다 동원을 해서 대외무역을 진행하고 있는 거거든요. 네. 이미 몇십 년간 자력갱생의 형태로 운영이 되어왔기 때문에 일하는 방식이 바뀌지는 않습니다. 라고 제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구독자 여러분, 새롭게 시작된 남북개설 시즌2 첫 회 어떻게 보셨습니까? 북한에 대해서 알고 싶은 게 있으시면은 댓글 주십시오. 저희가 김일국 씨와 함께 재밌고 알찬 내용으로 풀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는 2주 뒤에 알찬 내용으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